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던 정릉 스카이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한때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던 이곳이 제1호 청신호 주택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준공을 앞두고 서울시와 SH공사가 VR로 미리 주택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1969년 140가구 규모로 늘어선 정릉 스카이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16년 당시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민 안전과 재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1호 청신호 주택으로 변신해 올해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릉동에 들어올 1호 청신호 주택을 이렇게 VR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집안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정원까지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청신호 주택에 관심이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준비한 체험 행사입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를 아예 마련하고 보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색다르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더불어 청신호 주택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릉 청신호 주택에 대한 설명과 1인 가구 주거 스타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청신호 주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정릉동 청신호 주택은 저희가 청신호의 그 개념과 효과된 내용을 최대한 아쉽지만 최대한 잘 살린 기존의 청신호 주택의 특화된 내용이 정릉 청신호 주택은 지난 9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고 내년 초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입주는 내년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